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섰는데도 호라고 반응해 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 좌석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정혜수 감독님, 하정우 씨, 공효진 씨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러브픽션 연출한 정계수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그 박수를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멋진 무대가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아, 뭐 대단한 드라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연애를 아, 좀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저는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거리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극장 찾아주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일단 영화 보시기 전에 얼마나 재밌나 보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고 네, 영화 보신 후에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쉬는 날 굳이 러브픽션을 결정하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그 희망찬 댓글들이 저희 영화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저희가 오늘 첫 무대 인사인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특별 선물을 마련을 했어요. 네, 저희 러브픽션 티셔츠를 마련을 했는데 각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좌석 번호를 말씀 주시면 그 해당 번호로 나와주시면 되시고요. 예, 잠시만요. 제2열 12번 제2열 12번?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H열 12번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저희 좋은 이소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화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방울방울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